자, 먼저 첫 번째부터 갑시다. 그 첫 번째 마흔이 되면 갖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10년 후가 기대되지 않으면 현재를 열심히 안 살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0대가 왜 열심히 살아요? 성인 돼서. 그렇지. 네. 대학 가서 뭐 남자도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그래야지. 내 20대가 기대되니까 10대를 어때요? 되게 열심히 살잖아. 내 30대가 기대되죠. 오피스텔 얻을 거야. 내가 엄마 집에서 나와서 고양이 두 마리 기르고 살 거야, 내가. 맞아. 그러니까 20대에 열심히 살고 신나는 거예요. 왜냐? 내 10년 후가 기대되니까. 30대에 또 어때요? 결혼해서 애들 기르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야지 40대 때. 그러니까 30대도 열심히 살아요. 근데 40대는 모든 희망이 다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. 모든 희망이. 20대만 하더라도 40대면 뭐 저절로 다 이루어질 수 그렇죠. 있을 줄 알았죠. 내가 막 저절로 되게 좋은 집에 딱 가 있어, 저절로. 그리고 애는 막 예비 서울대야. 난 너무 잘 키웠어, 애. 막 이러고 살 것 같았잖아. 그리고 남편도 막 승승장구 막 잘 나가고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? 40대 보면 그냥 완벽한 현실에서요. 첫 번째, 돈 있어, 없어? 없죠. 여러분 돈은요 원래 한 20년 벌어야 돈이 되지 처음에 버는 10년은 기본 인프라 까는 데 다 들어가요. 맞아. 초기 10년은 어때요? 대부분 다 신입사원부터 대리 정도? 아직은 주니어일 때 버는 돈이라 돈이 약해. 자 이렇게 전문직인 사람들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어때? 다 무명 시절이야 그 10년이. 그렇죠. 그래서 다 돈이 안 돼. 그리고 그 시절을 벗어나서 간신히 온 게 40대예요. 그래서 40대 딱 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. 집 있는데 대출 되게 많아. 현금은 거의 없어. 매달 벌지 않으면 안 돼. 그리고 내가 입는 옷, 내가 먹는 거 나를 감당하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.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? 지가 제일 많이 써요. 지 돈 쓰는 거 내가 감당하느냐고 지 육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거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었어. 근데 여러분 없는 게 정상이에요.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.